민주당은 창원과 김해 양산 등 이른바 낙동강벨트 세 곳과 통영 그제 고성 남해 등 남해안권 네 곳에서 자치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10곳, 민주당 7곳, 무소속 1곳. 4년 전 14대 1대 3에서 10대 7대 1로 민주당의 대약진으로 요약됩니다.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당 압승,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수 야당의 참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좀 대안 없는 공격들을 계속하다 보니 민심이 이반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네, 저는 이제 개표 방송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18 경남, 다시 MBC 경남 진주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 때까지는 계속 김태우 후보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네. 개표 6% 진행된 경남지사 선거입니다. 한국당 김태호 후보 51.4%, 민주당 김경수 후보 44.5%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치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치를 갖고 있었지만 혹시 사이보수가 정말로 이걸 넘어서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뭐 11시 10분 넘어서부터는 다시 이제 김해 그리고 창원 쪽의 표가 개표되면서 네, 민주당 김경수 후보, 김태우 후보와 표차는 19,289표차, 당선이 확실합니다. 개표 방송이 재밌었습니다. 그랬죠. 예. 이게 끝까지 그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개표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미 출구조사 등에서 14대 2대 1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질까 봐 일부러 이렇게 개표를 서부 경남부터 깐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불가능합니다. 안 되죠? 뭐 상관없죠? 방송사의 시청률을 위해서. 서프라이즈로 네. 되는 건가요? 그걸 연출한 것은 방송사가 아니라 선관위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네, 선관위의 센스가 얘기... 있었던 것인가. 개표 작업이 그 투표 합이 다 들어온 다음에 개표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거리가 먼다거나 아니면 투표 함수가 많으면 다 들어오는 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 그냥 재밌으라고 하신 얘기 같은데. 단위가 작은 지역부터 예. 먼저 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부 지역에 있는 농어촌부터 열게 되었고 그렇죠. 그것부터 먼저 나오느라 이제 김태우 후보가 처음엔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군요. 예, 과학적으로.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그렇게 된 걸로. 예. 자, 신동식 기자께서 소수 의견이 이제 3주 동안 쉬는 동안 신입 경남도지사 김경수 도지사 행보를 쭉 지켜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 행보 관련해서 세 개 키워드를 뽑으셨다고요? 네네. 세 개 키워드 가운데 첫 번째 키워드는 백팩입니다. 등에 메는 가방을 말하는데요.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 첫날 양복에 밤색 백팩을 메고 출근을 했거든요. 네. 과거의 도지사 같은 경우는 정장 차림에 가방을 네, 그렇죠. 이렇게 들고 아니면 비서가 들고 와서 이렇게 멋진 포즈로 올라가실 텐데 그야말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 아니면 정말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쁜 모습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권위의 상징이었다면 탈권위 그리고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외형적으로는 그리고 이 백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장관들이나 아니면 참모들도 대부분이 백팩을 메고 출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이 백팩의 젊은 층들이 자꾸 정치인들이 뭐 중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백팩을 메고 다니는 걸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패션 과시하지 마라. 괜한 의미 부여하지 마라라고. 네.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가 백팩으로 화제가 되는 마지막 정치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별거 아닌 네, 그런 소품이 됐으면 사실 좋겠어요. 그게 큰 의미는 없죠. 근데 워낙에 그런 모습을 못 보던 그렇죠. 터라 굉장히 네. 신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건데 더 본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도지사가 돼주시길 아마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적소적재입니다. 적소적재요? 네네. 적재적소를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고요? 네, 적재적소 아니고 적소적재입니다. 이게 그 지난 1일 취임식 대신 열린 취임선서 이후에 이제 직원 상견례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인사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능력과 실력 위주로, 두 번째는 적소적재의 원칙, 적재적소가 아니라 인사는 반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청탁 시에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탁이 있었을 때는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적재적소는 적당한 제목을 적당한 장소에 둔다라는. 예. 그래서 이제
사람 임무를 먼저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게 포인트가 있는데 적소적재는 그 자리, 그 직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선거 참모들이 지금 농공 행상에 하마평에 오르는 것들을 차단하겠다. 일 중심으로 사람을 배치하겠다는 그런 그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는 뭐죠? 세 가지. 네, 마지막 키워드는 태풍입니다. 7월 2일 날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날 예정됐던 취임식들이 곳곳에서 다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남 도지사뿐만 아니고 일반 지자체장들도 대부분 다 취임식을 취소하고 제일 먼저 한 업무가 태풍 대비 업무입니다. 민생 안전이 우선이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저희가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단체장들이 무슨 이런 네. 자연재해가 있다, 태풍이 온다 그랬을 때 다 이렇게 비슷한 복장을 입고 나타납니다. 민방위복이죠. 그래, 민방위복이죠. 입어봤기 때문에. 아 입어보셨죠. 아, 공식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예, 재난재해 현장에서 입었죠. 그거 전 처음 알았는데 인터넷에서 2만 원대 판매 중이라는 거죠. 아, 그 노란 전패 민방위복이? 네,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할 때는 그냥 받았죠. 한편에서는 좀 보여주기 시간이냐, 뭐 그렇게 옷 갖춰 입을 틈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어떤 공무 수행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효과가 있고 네. 아 지금 어쨌든 비상 상황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효과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정확하게 노란색은 아니고요. 라임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민방위 기본법에 네. 그게 복장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30수 폴리에스테르 혼방으로 합니다. 이것까지 법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직능 방식도 트윌직 직능 30수대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구옷을 입고 야외에서 움직이기에는 약간 네. 덥겠다. 특히 여름에는. 네. 활동복으로 여름에 좀 덥습니다. 네. 너무 세세해요. 그래서 정말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실내에서 브리핑 할 때는 괜찮은데 현장에서 입고 그걸. 불필요한. 네. 예.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옷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